다음으로 패키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패키지라는 것이 뭐냐? 우리 자바 처음부터 배울 때 여러분들께서 임포트라는 것을 많이 사용해 보셨죠? 임포트 해 보시게 되면 임포트 자바.io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IO 속에는 뭐가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IO 속에는 당연히 input이라는 input에 관련된 클래스하고 output에 관련된 클래스 그런 놈들이 들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유사한 클래스들을 묶어서 폴더의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 그래서 폴더 그 자체를 자바에서 그냥 패키지라는 용어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그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 거잖아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폴더에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보면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그것을 지금부터 배워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기본적인 개념이 전부 다 폴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폴더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패키지를 선언하는 것은 주석 처리를 제외한 상태에서 파일에서 최고 상위에 위치하면 됩니다. 위치한 형태로 패키지라는 글자를 적으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라는 글자 다음에 경로, 점, 경로, 점, 경로 뭐 이런 식으로 경로, 경로, 경로를 여러분들이 점점으로 연결해 갖고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 패키지의 선언이고요.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파일을 어떻게 폴더 개념으로 관리를 할수 있느냐. 그건 컴파일 시에 이제 달려있는데 컴파일하는 방법에 따라 틀려지는데 원래 이클립스는 자동으로 이걸 컴파일을 시켜줍니다. 패키지 컴파일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도스트에서 컴파일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도스에서 컴파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클립스는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도스의 걸그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자바 C라고 적고 마이너스 T라는 옵션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컴파일하실 때요. 디렉토리 옵션인데요. 주시고 저장 경로 적고 한칸 띄우고 파일명 요걸 적어주시면 컴파일됩니다. 물론 사용 시에는 절대 경로 맹법이나 아니면 임포트에 의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금방 빨리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디폴트 패키지라고 된 것이 이클립스에서요. 이게 바로 디폴트 폴더라는 얘기고, 원래 이클립스에서는 만약에 AA라는 패키지를, AA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패키지에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요 위에 보시면 패키지라는 글자 있죠? 거기에 AA라는 곳에 집어넣겠습니다. 무엇을, KKK라는 클래스를요. 라고 해서 피니쉬 딱 눌러버리면 이렇게 AA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KKK.java가 나타나면서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컴파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에 사용 언제든지 이클립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파일로 해갖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am 언더바 열 번째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열 번째 예제를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요 파일을 public void AAA라는 메소드만 하나 작성했다고 치자고요. AAA에서는 system.out.println AAA 뭐 exam 언더바 10이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하나를 작성해 두었다라고 가정하시게 되면 도스상에서 보시게 되면 10번에 대한 클래스 파일이 그냥 다이렉트로 생겨버리죠.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다가 작성법은 패키지 주석 처리를 제외하고는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주석 처리는 얘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러한 것들은 위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빼고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패키지라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KSH의 util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util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요 exam 언더바 010이라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겠다라는 뜻인데 이클립스에서는 왜 이게 에러가 나게 되냐면 이렇게 패키지명을 적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디폴트 패키지에서는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처럼 그렇게 패키지명을 적어서 따로 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클립스에서 에러가 안 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exam 언더바 01, 10점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일단 지우고요. 자, 지워 보시게 되면 이제 자바 파일, 10에 대한 자바 파일만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를 폴더 속에 파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 컴파일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java c라고 해서 보통 그냥 exam 언더바 10.java 이렇게 적는데 이 앞에 옵션으로 마이너스 t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폴더에다가 그 경로를 만들 거냐. 점이라고 보통 많이 적는데요. 점 말고도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c 루트에 java라는 폴더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C루트의 자바에 요놈이 컴파일 되면서 폴더까지 생성시키겠습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점이라고 적겠습니다. 점이라고 적어서 만들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폴더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잘 보세요. 폴더 아무것도 없죠? KSH라는 폴더는 더더욱 없죠? 근데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딱 시키시게 되면 디렉토리를 조사해 봤을 때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KSH라는 폴더가 생겨나게 됩니다. KSH 속에 들어가 볼까요? KSH 속에 들어가 보면 util이라는 폴더가 생겨나 있고요. KSH util 어디서 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KSH라는 폴더 속에 util 폴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KSH 폴더 속에 util 폴더가 있고요. util 폴더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클래스 파일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더로 관리해서 우리가 만든 자바 파일을 컴파일 시킬 때이 폴더 속에 집어넣어서 컴파일 시키겠다. 뭐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쓸수 있느냐? 쓰려면 이렇게 사용하셔야죠. 자, 그래서 임의 클래스 11번 요거를 하나 만들고요. 11번에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public static void main 하셨을 때 여기에서 만약 exam underbar 10 ex는 new exam underbar 10. 자, 요렇게 하셔갖고 ex.aaa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exam underbar 10을 못 찾겠다는 얘기죠. 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ksh의 util에 있죠. 그러면 import ksh의 util에 있는 모든 것을 import 시키겠다. 요러한 식으로 적어주고요. 물론 eclipse에서는 지금 경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요. 도어스에서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아까 어디였냐면 여기에 보시면 exam underbar 11. 클래스 파일 있죠? 그래서 java c exam underbar 11. java 파일 컴파일 하시고 얘를 지금 못 찾는다 그랬죠? 얘를 지금 못 찾는 이유가 java 파일도 클래스 파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얘를 잠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 한번 제거를 시켜볼게요. 10번 파일을 딜리트 지워버렸어요. 자, 10번 파일을 지워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10번 파일 왜 지웠냐면요. 이게 보통 여기에 exam underbar 11번에서 뭐죠? 그 임포트를 시키려고 하면 임포트 되는 것을 찾아낼 때 현재 폴더에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해당 폴더 ksh의 util로 들어가서 찾게 됩니다. 근데 현재 폴더에서 찾을 때 아까 자바 파일이 있었죠? 그러면 클래스 파일 찾으러 안 들어가고요. 여기 자바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찾지? 뭐 이러한 식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멈춰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 이상한 에러 메시지 있죠? 그래서 뭐 please 뭐 remove or make sure 뭐 확실하게 해달라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xam underbar 10을 살짝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폴더만 딱 놔뒀습니다. 폴더 속에는 여전히 그 파일 있어요. util 폴더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요 exam underbar 10. 클래스 파일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11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cannot be resolved a type unresolved compilation problem. 지금 이 eclipse하고 충돌이 나왔고 문제가 조금 생겨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메모장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임의의 폴더 만들고 메모장에서 할게요. 지금 eclipse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요. Java 폴더에 test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메모장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금방 되니까 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test라는 요 폴더에다가 메모장으로 작업 이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 하셔서 여기에서 작성하겠습니다. public class a라는 클래스 하나 딱 만들고요. 여기는 public void aaa라고 해서 a 라고 적는데 얘를 패키지로 만들겠다. import가 아니죠. packag 패키지 ksh의 util이라는 패키지로 작성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를 만들어 갖고 어디에 저장하냐면 C루트에 자바의 테스트라는 요 폴더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모든 파일 해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 a.java a라고 이름 했었죠. 제가 a 그죠. a.java 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하나가 작성되었고요. 그래서 얘를 컴파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스상에서 자 여기 보시면 a.java가 있는데 java c라고 해서 -d. 모든 것.java
라는 식으로 자바 C죠. 해서 컴파일을 시켜 보시게 되면 public void 제가 좀 황당하게 적었군요. 좀 여러분들도 당황하셨겠네요. system.out.println a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내놓고 컴파일을 시켜 주시게 되면 디렉토리를 보시게 되면 ksh라는 폴더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폴더 속에는 지금 kshutil의 aa.class가 이 안에 있고요. 바깥쪽에 지금 a.java가 있죠. 이제 자바 지웁니다. 자바 지우면 ksh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b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메모장으로. 자, b라는 파일 만들겠습니다. public class b. b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public static void main. 자, string class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 a 클래스 ap는 ua. a라는 클래스 객체 만들고 ap.aaa. 요 메소드 하나 만들 거라고요. 만들 때 저장을 어디에다가 역시 같은 위치에 b.java 라고 해서 저장을 시켜놓고요. 얘 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시켜야 된다 그랬죠? KSH의 util에 있는 모든 것 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저장을 시켜두었습니다. 자, 이제 토스창에서 마지막 테스트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결론적으로 b.java라는 게 들어있고요. KSH 속에는 A가 들어있죠. 이 안에는 아까 테스트에서 확인해 보신 것과 같이 A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 놈을 여기에 사용하겠다. 그때 임포트를 쓰시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java c 모든 것점 자바, b.java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b 클래스가 생겨났고요. 자바 한칸 띄우고 b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a라는 글자가 잘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a.java를 그대로 놔두고 테스트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절대경로명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절대경로명은 뭐냐? a를 고스란히 놔두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에 아까 a.java는 여기 있고 a 클래스는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b를 실행시켜 보시면 지금은 b가 아까 컴파일이 되었으니까 실행이 됐겠네요. java c b.java 라고 해서 b.java를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 여기 please remove or make sure it appears 라고 해서 그 경로를 확실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에러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 b.java 컴파일 시키면. 그죠? 그래서 a.java를 없앴는데 만약에 a.java를 안 없애고 얘를 정상적으로 실행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쓰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절대경로명이라는 걸 써주시면 돼요. ksh.util.a라고 하시면 이게 절대경로명법이거든요. ksh.util.a. 그래서 클래스 명하고 생성자 이름 바로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가 들어있는 경로를 위에 임포트 시키는 방법 대신에 임포트의 경로 고스란히 여기에 앞에다가 딱 적어주시게 되면요. 이러면 a.java가 있더라도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저장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시켜보면 java c b.java 해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컴파일이 된다고요. a.java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컴파일이 됩니다. 이 이유는 컴파일만 되면 실행이야 뭐 언제든지 실행이 되죠. 자, 이 이유는 바로 절대경로명 임포트를 쓰게 되면 이제 현재 폴더부터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임포트를 안 시키고 여기에 절대경로명을 쓰게 되면 얘는 현재 폴더부터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경로에 딱 맞게끔 딱 들어가서 찾기 때문에요. 경로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임포트나 절대경로명 둘다쓸수 있다라는 그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예, 이클립스에서 테스트하지 않으니까 조금 귀찮아지긴 했는데요. 뭐 여하튼 이러한 식으로 테스트가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저는 X 놨는 이러한 표시를 별로 좀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번, 11번 예제는 직접 한번 이 강좌를 들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선언하실 때 제리에다가 패키지 경로 이렇게 적는 거, 요게 선언하는 파일이고요. 이제 컴파일 시킬 때는 마이너스 D 옵션 주시면 되고 사용하실 때는 임포트나 절대 경로명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패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뭔가를 만드실 때 패키지 형태로 자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